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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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는데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섹스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남성분들이 혹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각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가 좋아. 그리고 내가 여기가 좋아.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맞죠. 그럼 어떻게 맞춰 줄까요? 어, 내가 이렇게 골반을 틀어야 돼. 그래서 골반 트는 방법을 오늘은 배우는 것까지 해볼게요. 요것만 갖다 주시고 다시 이제 골반 맞추는 것만 하시면 돼. 그 자리에서. 그래서 골반을 써야 되는데 한번 골반을 움직여 보시겠어요? 이렇게 앞뒤로? 짐볼로 안 하셔도 되고 먼저 내 몸으로 앞뒤로. 자, 제가 따라해볼게요, 안대훈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골반만 쓰는 거예요, 골반. 아, 약간 벨리 댄스 하듯이. 그렇죠. 위 아래, 위 아래 이거 골반. 근데 이 골반 운동이 이제 기본 컨셉이 뭐냐면 남자는 삽입해서 피스톤 운동하고 사정하면 오르가슴 오르는데 여성은 음에가고 G스팟이 성감되고 그 부위를 마찰해야지 오르가슴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자의 질이 이렇게 있을 때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있거나 그냥 뒤로 훅을 돼 있거나 그러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음경이 들어갔을 때 위로 올라갔을 때 그 G스팟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이 각도가 G스팟을 자극할 수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 여자 엉덩이에다가 베개를 받쳐준다든가 아니면 캐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코이탈 얼라인먼트 테크닉이라고 고양이 자세라고 표현하는데 음경하고 이제 음에가고 G스팟이 이렇게 완전히 밀착한 상태에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골반 운동을 연습을 하는 그렇죠. 건데 기본 컨셉은 여자의 음액과 G스팟을 자극할 수 있는 골반 운동을 하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그렇죠. 자, 골반만 쓰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서 여기만 움직여서 골반만 그래서 위 아래 앞으로 뒤로 오 앞으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부드럽게 팍팍 튀지 마시고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오 아주 잘하세요 지금. 천천히 앞으로 확 튀지 마시고 아주 골반만 부드럽게 얼굴을 입꼬리 올려주시고 천천히 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어, 너무 잘하고 계세요. 어, 좀 어려우세요? 아니요. 뭐 천천히 여기 골반 뼈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상체는 가만히. 상체는 가만히 앞, 뒤. 오, 너무 잘했어. 이렇게 앞, 뒤. 그래, 앞, 해봐야 돼요. 해봐야 뒤. 돼요. 그 남편이 잘하고 있는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골반만. 앞. 앞, 뒤.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됐어. 그리고 부부관계는 약간 섹시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잡고 빼고 잡고 빼고 할 때 좀 가슴을 이렇게 좀 내미는 게 좋아요. 엉덩이 최대한 뒤로 요 자세만 만들어 보세요. 오 잘했어. 오, 너무 섹시해요. 퍼펙트. 그리고 요때 우리가 언어를 같이 쓰면 좋아요. 우리 남성들이 배우는 야동을 보면 대부분이 신음소리를 누가 낼까요? 여자. 남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흥분이 안 돼. 좋아서 얘기도 하지. 오빠가 소리를 내면 어쩌네. 완전 신체. 듣고 싶은 말 해야 되니까 나는 이런 말 듣고 싶다. 관계할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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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미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말 듣고 싶대요. 자, 남편 복싱남 연습하면서 자, 골반 잡고 그렇지. 앞뒤로 움직이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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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콜택시님은?
좋아. 좋아. 자, 해보세요. 안대현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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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매력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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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요거를 관계에 적용을 해야 내일의 관계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아니면 어제처럼 똑같이 우리는 쉬는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 어우 좋아. 그렇지. 좋아. 그렇지. 사랑해. 좋아. 사랑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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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사랑해. 그렇지. 사랑해. 그렇지. 그렇지. 사랑해. 아니 그러니까 구미호가 진짜 되게 현명한 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뜻이 내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칭찬, 만족감 뭐 등등등. 그렇죠? 예. 그렇지. 확신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 그렇지.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여성분들이 그렇게 약간 소리를 낸다든가 그런 게 좋나요? 근데 만약에 남자분들이라든가 서로 흥분이 뭐... 되죠. 그렇지, 쓰는 게요. 아니, 그거보다는 뭐 사랑한다, 좋다 이런 말이 왜 배우들도 그 각자 그 배우들만의 어울리는 대사가 있듯이 목소리랑 섞여서 그 대상에 따라서 대사가 다 어울리는 대사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여기 앉아서 해보시겠어요? 이 볼에 앉아서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시겠어요? 서로를 마주보고 그리고 손을 쭉 끝까지 내밀어 보시겠어요? 손을 끝까지? 눈을 바라보면서 이걸 하면 우리가 더 많은 교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려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손을 닫고 눈 감지 마시고 천천히 앞으로 상대 눈 바라보면 천천히 뒤로 이렇게 합을 맞춰가는 거예요. 몸에 합을 맞추고 마음에 한번 맞추고 우리 삶의 합을 맞춰보는 거예요. 손끝이 떨어지려고 하면 푸시려고 노력해보고 가만히 바라보실게요. 눈으로만 대화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상대한테 듣고 싶었던 몸의 언어, 마음의 언어를 한 가지씩 떠올려보세요. 난 이런 말 듣고 싶었었는데. 자리에 앉아볼게요. 볼을 살짝 빼고 자리에 앉아서 등을 마주치고 앉아볼게요. 기대봐. 그냥 힘 빼고 기대 그냥. 아까 힘 뺐어? 그리고 자, 이걸로 내가 남편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을 해주시겠어요? 아, 호수인가요? 그 옛날에 종이컵 이거처럼 하는 것처럼 정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정말 해보고 싶었던 말. 너랑 만나고 한번 나와 나의 와. 진짜 행복한 표정 좀. 너무 행복해 보인다. 지켜줘서 고맙다. 너무 든든해. 속삭이는 소리가 매력이 있잖아요. 약간 이게 상상하는 게.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 온다. 내일은 못할 수 있는 그 말을 오늘 꼭 해주실 거예요. 미안해.
풍선 내가 최고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고 날 힘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야.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을 본 것 같아. 앞으로 더 행복하게 더 사랑해주면서 살자. 고마워. 사랑해. 항상 너 믿고 응원하는 거 잊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둘 다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계속 노력을 하자. 늘 고마워. 오빠 옆에 있어줘서 사랑해. 효과가 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호수 하나씩 갖고 와야겠다. 우리 집에 갈 때 호수 하나 사가지고 가야겠어. 저기 호수. 그냥 한 사람이 호수 긴 거 사서 잘라서 나를 사가지고 뭐 집에 가져가서 다. 이게 뭐라 그러지? 호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공기 소리까지 그 호흡까지 진심까지 고스란히 담겨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 보통 일반 사람들도 저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당연히 이분들도 처음일 텐데 진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천천히 돌아서 마주 볼게요. 그리고 이 무릎이 닿을 정도로 마주보고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울어? 아니, 안 울어. 써줘서 고마워. 오빠 지켜줄게. 멋있다.
들어가세요. 진짜 멋있다. 예전에 계속 미안해만 했었잖아요. 그래. 미안해, 미안해를. 나 말고. 응? 나 말고 아무도 없는데. 한국에서 의사할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이거 화낼 때 항상 그걸 까먹어. 그 미안해. 나밖에 없는데. 이젠 내가 들어주고 시켜줄게. 외롭지 않게. 항상. 잘했어. 나도. 너무 고마워 진짜. 저희한테도.